예, 민수기 맥잡기 여섯째 시간, 성경 맥잡기로는 36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민수기 1장에서 25장에 있는 말씀을 다섯 번에 걸쳐서 중요한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 오늘은 26장부터 시작해서 36장까지 11장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데스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먼저 탐지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 탐지한 일 이후에 악한 보고가 들어와서 결국, 그들이 탐지한 날수대로,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해서, 그래서 광야를 빙빙 떠도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는 가운데, 드디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민수기 20장 가서 보니까, 가데스에서 떠나서 하여튼 38년 얼마 동안 계속 빙빙빙빙 돌다가 드디어 다시 이제 가데스에 온 거예요. 가데스에 두번온 겁니다. 똑같은 장소에. 거기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 누나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 아론이 죽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호르산에서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림에서 이제 보여주고 이제 했듯이 여기 사해가 있을 때, 사해의 동남쪽으로 있는 그 지역이 모압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에돔이 곧 밑에 있는데 에돔을 향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에돔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걸 지금 따라서 지금 모압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모압으로 갈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만나가 너무 맛이 없다고 푸석푸석하다 그러고 또 이제 하는 가운데 불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장대 뱀을 달았을 때 누구든지 그 뱀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치유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다룬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에 의해서 공중에 들려야 된다. 그래서 이 뱀처럼 저주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 대목이 나오고 가장 유명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 구절이 나오기 바로 전전 구절이 지금 민수기에서 장대에다가 뱀을 달았던 그 사건을 예수님 언급하시면서 가장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끝난 이후에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을 멸하고, 그래서 시혼이 요르단강에 있으면 요르단강 오른편에 있는 지역의 시혼을 멸하고, 그 다음에 요르단강 위에 저 위로 넘어가서 북동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바산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거인으로 옥이라고 하는 2.5m가 넘는 그런 거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바산왕 옥을 이제 멸절시키고 그의 왕국까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다 탈취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서 드디어 어디에 다다르게 됐냐 하면, 여러분 여기 지도 한번, 지도 오늘 하실 때 계속 한번 지도, 여러분 한영대역 성경에는 8쪽에, 큰 글자에도 8쪽, 그 다음에 스터디 바이블리 그 뒤에 어디 가면 있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 이렇게 해서 가서 보시면, 지금 여기 사해라고 쓴 데가 있어요. 사해 바로 위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여리고가 있어요. 그렇죠? 예, 여리고 그 오른쪽 거기 있는 데가 모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넘어 들어가는 게 가나안 입성의 가장 처음 행사입니다. 어느 쪽에서 들어가야 돼요? 예,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면서 만난 첫 번째 도시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리고 근처에 요르단강 동쪽 어디에 살았겠구나.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그 지역이 모압지방이고, 그 모압지방의 시팀이라고 하는 데이 사람들이 머물렀다. 지금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발람 사건이 생겼죠? 그래서 이 모압지방의 왕인 발락이랑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한 사람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대언자를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발람이 저주는 못하고 무려 네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축복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 백성으로서 복을 받는다는 것과 또 하나 유명한 메시아 예언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발람이 도저히 이런 방식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은 미디안 여인들 또 모압 여인들 이 여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음행을 하게 해서 그래서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잠깐 이야기를 스탑할게요. 이렇게 많이 죽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확실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그렇죠? 예, 무럽다가 불평하다 죽기도 하고, 모세 같은 경우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지 않다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걸 좀 다짐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 시간에 그냥 와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 이기로 듣고 저기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우리가 겪는 그런 동일한 그런 고난을 겪었단 말이에요. 이런 겪는 가운데 심히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서 그래갖고 결국 어떻게 돼요?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이제 이러는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죠? 지도자를 원망하고 이러는 가운데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기도 하고 율법을 받는 날 3천 명이 하루에 죽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떠돌아다녔는데, 떠돌아다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장성곡을 부르면서 40년 동안 죽을 날만 기다렸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슬픈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광야에 40년을 돌아다닌다. 아우,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옷도 헤지지 않고, 그렇죠? 먹을 것도 하나님 매일 내려주고.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단조롭고 얼마나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최종 목적지는 지금 가나안인데 거긴 들어가지도 못하고 20살 이상은 다 죽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크게 신경 써야 될 게 구원 맞습니다. 이집트 탈출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남은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려니까 대답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장에 들어서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얼마를 돌았어요? 빙빙 약 40년을 돌았죠. 예. 그 이제 드디어 어딜 들어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죠. 첫 세대는 다 죽었죠.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알겠죠? 그래서 2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를 다 조사했으니 60만 1730명 이렇게 돼서, 처음에 모세가 40년 전에 이집트를 출발했을 때보다 인구가 불어났다 그랬어요? 줄어들었다 그랬어요? 줄어들었다 그랬습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53절에서부터 56절 여기에는 땅을 나누는 방법,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아갖고 땅을 나누는 거예요. 누가 더 유력하다 그래서 사람 더 많이 주고 더 편파적으로 행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공평하게 땅을 나누는 그런 방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9절에서 62절에는 여전히 레위 지파, 이건 하나님의 상속 유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상속 유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따로 몫을 구별하신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26장 맨 끝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주께서 그들에 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으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영어로 한번 거기 가서 보면은 이 갈렙의 아버지 이름이 Caleb the son of
제프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영어식으로 아주 잘 써야 된다 그래갖고 여편네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거. 그거와 비슷하게 써놓은 성경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원어하고 똑같이 뭐 이렇게 한다는 건 그건 우스운 일이에요. 여분네라고 해야 우리말이 이렇게 들어오지. 여분네라든가 이렇게 되면 벌써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말의 구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영어도 혹시 읽으시면서 여편네 이렇게 읽지 말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도, 이거 무슨 눈이 있나 보다. 아니에요. 이름이 눈입니다. N-U-N. N-U-N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두 사람만 살아남아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도는 가운데 20살 이상으로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대적했던 모든 회중은 다 죽어 없어지고 오히려 탈취물이 되겠다고 하던 그들의 어린 것들이 자라서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회중이 되는 내용이 26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아까 27장을 읽었는데 27장의 내용은 그겁니다. 뭐냐면 요셉의 아들 중에 하나가 므낫세예요. 그 므낫세 가족 중에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4대 손인 슬로부앗이 있는데 슬로부앗에게는 딸만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참, 우리 여기 자매님들은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정 국가를 할 때에는 여자들에게는 상속 몫을 주질 않았어요. 남자에게만 상속 몫을 줬어요. 예. 이렇게 되니, 자, 지금 가서 보니까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그럼 상속 몫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슬로보앗이 남자란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 그 다음에 므낫세가 있고, 므낫세로부터 4대 손에 슬로보앗이 있고, 슬로보앗이 아들을 낳아야 그 상속 몫이 그 아들의, 그 몫은 못 파는 거예요. 팔았다가도 50년이 되면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정국가에서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빌딩 뭐 이렇게 사고 나서 50년 있다 또 달라 그러고 이러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지금 여기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으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었는데 이거 죽었으니 이 몫을 누가 가져야 될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될때 여기에 대한 재판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상속 몫을 취하거나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거든. 거기 뒤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8절에 그의 딸에게 돌아가게 하고 딸도 없거든 상속재산 그의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거든 그의 상속재산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해서 쭉 순서가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거 딸들의 경우 딸들이 받으면 문제가 되죠.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지파로 가게 되면 이게 텅 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말씀을 이제 주신 이후에 여러분이 36장을 가서 보시면 36장이 다시 31장에 대한 대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주셨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오직 므낫세 지파 남자들하고만 결혼해라. 알겠죠? 그럼 누구랑 결혼을 해도 그 땅이 어디 남아요? 므낫세 지파에 남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장하고 맨 끝에 있는 36장은 상속 재산 배분에 대한 건데, 특별히 우리 자매들이 어떻게 이 상속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죽음 예고가 27장에 나와요. 12절. 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여기 아바림이라고 나왔는데 정확하게 아바림이 어딘지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느보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보. 느보산이 어디냐? 다시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여리고 보셨죠? 예. 뒤에 다 있습니다. 여기 뒤에 성경책 뒤에 가서 보시면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 바로 옆에 보면 요르단강 보이시죠? 예, 그 요르단강 있는 산이 느보산이에요.
아마 그 느보산의 한 줄기가 아바림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 그래서 이 느보산에 올라가면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다 여긴 들르는 코스예요. 거기로 올라가면 어디가 보여요? 옆으로 이쪽에서 내려다 요르단 쪽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쪽으로 사해가 보이고, 그렇죠? 저쪽 끝으로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이쪽으로 요르단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 앞으로 광활하게 이 유대 땅이 보이는 이런 지역이 거기 아바림 산지, 아니면 느보산, 모세가 죽어서 묻힌 느보산 있는 데가 바로 요르단 있는데 바로 거기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이 다 보여. 너 들어가진 못하는데 내가 땅은 일단 한번 보여주마. 근데 지금 가서 보시려고 하면 운이 좋아야 뭐 가서 조금 볼수 있습니다. 날이 보통은 맑질 않아서 아마 그날은 아마 하나님께서 청명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모세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끝까지 다 바라보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진 못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허락해 주셨어요. 자, 이거 읽는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5절부터 23절에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그 주인공 여호수아를 선정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8장, 그 다음에 29장은 총한 70절이 넘습니다. 70절. 이 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지겹다고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에요. 예. 읽으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어떤 종류의 헌물이 있었냐? 28장 1절에서 8절은 매일 드리는 거. 9절에서 10절은 안식일에 드리는 거. 그다음에 11에서 15절은 매월 드리는 거.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7개 절기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명절이. 예, 1월달 이스라엘의 종교력의 1월달에 14일이 유월절. 그렇죠? 예, 유월절이에요. 예. 목요일쯤 됩니다. 예, 그다음에 어제 3일 지나서 일요일이 돼요. 그날이 초실절. 예, 그다음에 14일이 바로 끝나면서 15일이 시작이 되면서 일주일 동안 뭘 지켜요? 무교절을 지켜요. 그렇죠? 또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게 되면 그럼 뭐가 있어?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이 앞에 있는 네 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하고 상관이 있어요. 초림. 그 다음에 뒤에 세 개가 7월에 들어있어요. 7월 1일이 뭐예요? 나팔 부는 나팔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속죄일이 7월 10일. 예, 그 다음에 7월 그 이후로 뭐가 따라오냐면 장막절이 있어요. 그렇게 7개의 절기들을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헌물이 16에서 25, 오순절을 거기 칠칠절이라고 했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26에서 30일. 자, 이렇게 해서 붕 건너뛰어서 어디로 가냐면 나팔절로 가면 7월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에서 7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캘린더에서 10월 초가 되는 거예요. 10월 초. 알겠죠? 예, 그래서 나팔절, 그다음에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해서 헌물을 이렇게 많이 드리고, 예, 39절 가서 보겠습니다. 29장 39절. 너희는 너희의 서원 헌물이나 자원 헌물 외에 너희의 정한 명절들의 주를 위해 너희의 번제 헌물, 음식 헌물, 음료 헌물, 화평 헌물로 이것들을 행하려니까 잘 보셔야 돼요. 헌물 외에요, 외에. 자기가 서원한 게 있거나 자원한 헌물이 있으면 그것 외에 이만큼을 갖다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신정국가 안에 살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오늘 가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11조만 적어도 23.3%를 드려야 돼요. 신명기 14장에 가서 보세요. 예, 거기 가서 보시면 세 종류의 11조가 나와요. 세 종류의 11조. 얼마? 그래서 토탈 23.3% 외에 자원 헌물, 그렇죠? 서원 헌물, 뭐, 등등 감사 헌물 해서 쭉다 드리면 적어도 온 가족이 거두어 드리는 그와 같은 그 수확의 수입의 3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 그야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가 유지가 될수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신약시대 우리 헌금의 원리는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이거 이런 거 인용을 해갖고 서원헌물이나 자원헌물 외에 또 11조 뭐 이렇게 막 하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된 신정국가에 사는 그 국민에게 부과된 세금이에요. 세금.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없으면 레위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정국가에 부과해 놓은 이와 같은 국가의 세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는 헌금의 원리가 아주 하나예요.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뭐 11조를 본인이 써서 내고 싶으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예. 그건 그 본인의 양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꼭 쓰지 말라 써라 이렇게 안 하거든요. 다만 우리 교회 헌금의 원칙은 신약 시대 헌금의 원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약시대에도 10분의 1이, 뭐 10분의 1이 뭐예요? 지금 3분의 1 이상을 지금 드렸는데, 우리가 최소한 10% 정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뻐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이거 하는 것이 우리 신약시대 헌금의 원리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30장에 가서 보시면 서원하는 게 나와요. 지금은 서원 같은 거 안 합니다. 이런 벌써 이거 서원 같은 거 이런 거 나올 때, 이게 다 구약시대 이야기예요. 이게 맹세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은 예수님 하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돼요. 서원했는데 안 돼. 서원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에. 그렇죠? 꼭 여자 누구한테 가서 남자한테 거의 안 가더라고 보니까 꼭 가서 머리를 뒤밀고 서원 기도를 받는다고 그러고 가서 서원을 하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서원은 그런 서원 아니에요. 졸업하는 거, 뭐 어디 직장 갖는 거, 어디 이사 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가서 점치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서원하는 게 있어요. 30장 2절.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를 했어요. 제가 이제부터 금식하겠습니다. 세상의 오락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특정 기간 뭐 30일이면 30일 동안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하면 그는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제 하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인 경우 20살 이상이 넘어서 자기의 뜻이 확고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서원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서원한 걸 깨뜨릴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직 시집 가지 않은 여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여자아이가 덜커덩하고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아버지가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한 거예요. 무방하다. 그 내용이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3절에서 5절.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여자아이가 서원을 했어도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시집간 아내가 있어요. 근데 아내가 부지중인지 뭐 지중인지 알 수 없지만 집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6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그녀에게 남편이 있는데 그녀가 서원하거나 혹은 자기 입술로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조금이라도 말하였을 때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것을 들은 날에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소원들은 유효한 거야. 아, 집 갖다 받다 팔아서 바치겠다 그러는 남편이 아무 소리 안 하면 동의한 거죠 뭐.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저 밑으로 이제 내라고 12에서 13절.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듣는 날에 그것들을 철저히 무효로 만들면 아니다. 이건 나와 동의한 적도 없고 이 여인이 아마 비몽사몽 중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 그럼 그 서약에서 이제 풀려나는 겁니다. 이런 서약, 서원 이런 거 원래 이 서약, 서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신정정치에서 가능하고
또 어디에서 주로 가능하냐면 이단에서 가능한 거예요. 몰몬이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무슨 입교 의식을 하고 그러지 이건 무슨 뭐 서약으로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이런 데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정말 일생일대에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서운할 필요 없습니다. 그 위험한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많은 경우 서운했는데 아니요로 좀 누구 탓하실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 탓하실 거예요? 자기 탓안 해도 되게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하지. 하긴 누가 하고 자기가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딱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31장에는 미디안 족속에 대한 복수를 감향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미디안 족속이랑 간음한 거다 알고 계시죠? 자, 이런 가운데 8절 거기 가서 보니까 8절. 이 미디안 족속을 쳐서 진멸하는 가운데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이 쓰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를. 꼭 쓰고 싶었던 거예요.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왜 그래요? 이 땅에서도 징계를 받고, 그러고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요. 근데 이 땅에서도 이와 같은 엄청난 사악한 일을 하게 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징계와 저주를 받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32장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가 이제 이집트, 이걸 다 보여드리는 게 나을래나? 이 지도로. 자,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나일강 있는데 여기에요. 이집트 카이로 있는데 이쪽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와갖고 하여튼 뭐 빙빙 돌든지 어떤 사람들 얘기대로 여기 미디안이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니까 그래서 여기 시내산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시내산이 뭐 여기 있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전통적으로는 시내산이 지금 여기 있다 해서 하여튼 이쪽으로 빙 돌아가고 하여튼 와서 여기가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반역을 한번 일으켰다가 빙빙빙빙빙빙빙빙 여기서 한 38년 이상 돌다가 다시 여기 가데스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돌아와서 에돔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에돔 사람들이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할수 없이 에돔 못 가고 에돔 옆으로 쭉 올라가니까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가서 그래서 드디어 모압의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 드디어 여기 모압 바로 위에서 누구를 죽여요? 시혼을 죽였어요. 그리고 시혼 위에 저 위에 가서 보면 드디어 바산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 가서 보면 바산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는데 앞으로 성경 읽으면 바산이 나오면 무조건 암소가 많이 나는데요. 고기 질이 좋은 데가 바산이에요. 바산. 길르앗은 유향이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여기가 이제 바산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있는데, 길르앗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길르앗. 길르앗이라는 데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 지역을 나눠줘야 될 때가 이제 온 거예요.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 지금 이게 이 땅을 이 안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들어는 못 가고, 모세도 못 들어가고, 근데 이 땅을 다 차지했잖아요, 여기를. 그렇죠? 이 땅을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니까 요르단 동쪽에 있는 땅을 분배해야 될 그런 때가 되니까 누가 나타나겠어요? 가서 보겠습니다. 32장 가서 보겠습니다. 32장 1절. 이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이 심히 많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 보라, 그것은 가축에게 알맞은 장소이므로, 보니까, 그 오른쪽에, 요르단강 오른쪽에 있는 그 지역, 지금은 그 고기를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불러요. 트랜스 요르단. 그 지역이 비옥하단 말이에요. 풀이 많이 나고, 가축을 키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보기에. 그러니까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목자 노릇을 하던 이갓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가 나와서 모세에게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저쪽 강 건너서 저쪽 가서는 소유물을 얻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뭘 얘기해요? 너희가 이 백성의 반역을 한두 번 봤냐? 지금까지 백성이 반역을 일으키다 지금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고 지금 이러고선 겨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래 했던 땅은 이 요르단강의 왼쪽에 오른쪽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한땅 오른쪽에 왼쪽이에요. 왼쪽이잖아. 아, 여길 지금 12지파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여기 남는다고 얘기하면, 그럼 나머지 10지파만 여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2지파 중에 2지파가 빠져나가면 전력이 6분의 1이 손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다 들어가 싸워도 지금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수 있을까 말까 지금 한 이런 상황인데, 너희 2지파가 여기 풀밭이 좋다고 여기 앉아가고 희희낙낙 할 때냐.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지금 식으로 딜을 하죠. 딜을, 그렇죠? 어떻게 딜을 해요? 우리 어린 것들하고 아이들하고 가축만 여기 남아있고, 우리는 다 요르단강 건너가서, 그래서 다 싸워갖고, 완전히 진멸이 될 때까지 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게다 평온해지면, 그때 우리가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와 있어요. 미국 사람들 가운데, 이 설교할 때, 제목으로 많이 사용하는 유명한 구절이 23절이에요. 32장 2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무장을 하고 넘어가서 원수들을 내쫓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be sure your sin will find you out.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확신해도 된다.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낸다. 반드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제목을 삼기도 하고, 이걸 모티브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 이와 같은 그 구령의 설교를 이걸 가지고 많이 합니다. 이 내용이 여기 3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끝난 다음에 33절 밑으로 가서 드디어 어떻게 돼요? 땅을 나눠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있죠. 그래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에게 반지파에게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왕국과 바산 왕 옥의 왕국을 주되, 이렇게 준 거예요. 주되,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8쪽에 있거든요. 12지파 가서 보시면, 여기, 이쪽이 밑에가 갓입니다. 갓. 가시고, 요 위에가, 므낫세 북이 있고, 맨 밑에 여기, 사해를 끼고 옆에 있는 데가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그래서 르우벤,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맨 위에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므낫세는 반만 여기 있고, 반은 또 여기 가서 보시면 므낫세 여기 북이 있고 므낫세 남이 있죠. 그래서 여기 요르단 강의 왼쪽 부분에도 므낫세는 몫을 얻었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지파가 반으로 갈렸어요. 요르단 오른쪽에는 소가 많은 므낫세, 그렇죠? 요르단 왼쪽에는 소가 별로 많지 않은 므낫세, 이렇게 해서 이 두 지파하고 반 지파가 요르단 오른쪽을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돼서 그 땅도, 사실 지금의 요르단 땅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얻게 됐던 그런 땅이에요. 지금은 요르단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요르단강이에요. 예. 글쎄,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를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저 혼자 이렇게 갔는데, 어떤 자매님들이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단강이 요르단인지는 모르더라고요. 요단이 요르단인지는 몰라. 왜? 성경에다 요단이라고 써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33장은 이제, 지난 40년 동안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40년 회고. 이제 모세가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한두 달, 세달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40년 회고를 할때 1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손 밑에서 자기들의 군대와 함께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때의 여정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면서 3절, 그들이 첫째 딸, 곧 첫째 딸 15일에 라암셋에서 떠안이네. 그래서 지금 카이로가 있는데 카이로 저 윗부분에 가면 라암셋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1월 14일 날 양을 죽이고 어린 양을 죽이고 그러면서 바로 곧바로 뭐가 시작이 돼요? 15일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월 15일 밤에 라암셋을 출발해서 나왔다. 여러분이 거기 가셔서 쭉 읽어서 보시면 10절부터 35절 이런 거 지겨워도 또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거기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라가 나와요. 9절에 마라. 쓴물 아시죠? 예, 11절에 홍해가 나오는 거 아십니다. 그 다음에 예, 14절에 마사와 르비딤이 나오는데, 르비딤이 나오면은, 예, 그러면 마사와 무리바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쭉 넘어가서 드디어 37절, 예, 가데스에서 움직여 에돔 땅 끝에 있는 호르산에 진을 쳤다 하니까 여기 이 가데스 여기에서 이제 움직여서 여기가 지금 에돔이 있는데 에돔의 끝부분 여기 어디쯤에 지금 호르산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인데서 진을 친 거예요. 40년 이제 빙빙빙 돌다가 지금 자 그래서 모압 형제 이제 진을 친 내용이 48절에서 4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바림 산지에서 떠나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 진을 쳤다. 아까 제가 여리고 다 얘기했죠? 예. 그들이 요르단이 없고 모압 평야에 베드시못에서부터 아벨 시팀까지 진을 치니라. 해서 한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요르단강이 크지 않단 말이에요. 요르단강이 물이 없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강이고 물이 있다고 해봐야 뭐 한 3, 40m 이렇게 되는데 저쪽에서 한번 봐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지금 한 2, 300만 명이 지금 뭐 벌떼처럼 저쪽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어디로 지금 들어가려고 여리고로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몇 가지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50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52절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라는 거예요.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몰아내야지 거기하고는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잘해야 돼요. 지금 이슬람 사태 이런 거 예, 지금 하도 수출이 안다고 그러고 한다니까 예? 이슬람 사람들 먹는 거 무슨 음식이라 그래요? 할랄 음식이죠. 그 할랄 음식 지금 익산에 이런 데 지금 공장 짓는다고 해갖고 50만 평인가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거기 일하는 사람은 다 이슬람 사람만이어야 돼. 이슬람 사람. 절대 외부 사람이 들어가면 부정 따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애들을 막 낳고 해서 이제 침입해 들어오는데, 예,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 예, 그래도 이 아시아에서는, 예, 이 한국이 기독교국이 아니냐.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 지금 미국이 거의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있거든요. 대통령부터 무슬림인데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동영상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이슬람 사람들 짐 싸들고 미국으로 거기 신천지에 돈이 많이 나고 하니까 가라 그래도 절대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간 이유가 뭐냐? 거기 가면 모슬렘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워낙 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모슬렘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마구잡이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왜 그러냐? 지금은 들어가면 우리가 그들을 개종시킬 수 있습니다. 영국이 지금 완전히 그렇게 됐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도 예, 국회의원도 좀 잘 뽑고 대통령 제대로 잘 뽑고 이렇게 해서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가나안 족속은 내쫓아야지 같이 살 수가 없다. 두 번째, 우상을 다 타파해야 된다. 우상을. 예, 그 다음에 제비 뽑아서 땅을 상속으로 나눠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주십니다. 그러면서 55절에 뭐라고 썼느냐.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땅의 거주민들 너희 앞에서 몰아내려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들 중에서 남겨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거다. 그 괴롭게 하는 내용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사기에 적혀 있잖아요. 사사기의 내용이 뭐예요?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사람들이 그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혹독하게 괴롭게 만드는 그 일이 재판관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 자, 그리고 이제 34장은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이 아직도 보지도 못한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면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경계. 자, 그래서 3절 가서 보면 남쪽 영토는 에돔의 지경 옆을 따라 에돔이에요, 에돔. 에돔이라고 하는 땅, 에터미가 아니고 에돔입니다. 여기 에돔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여기 있는 데가 이스라엘의 경계예요. 그럼 여기 이쪽에 서쪽 경계는 어디예요? 지중해. 그렇죠? 동쪽의 경계는 요르단을 건너서 이 지역까지. 그 다음에 여기 북쪽의 경계는 우리가 지금 신약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얘기하면 가이사라 빌립보. 알겠죠? 여기 맨 끝에 여기 있는 데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여기 있는 데가 다마스쿠스라고 쓴 데 있죠? 바로 요 밑에쯤 있는 데가, 거기 있는 데가 이스라엘의 경계다. 요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 무궁토록 차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나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땅 배분하는 그런 내용이 34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35장에는 레위 사람들도 어디 가서 살아야 되니까 1절에서 8절은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들을 지정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절에서 34절은 도피 도시에 관한 얘기예요. 도피 도시. 자, 도피 도시는 13절에 가서 보니까 총 6개가 있습니다. 예. 너희는 너희가 줄 이 도시들 중에서 6 도시를 도피 도시로 만들되,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준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 중에서 6개는 도피 도시로 만들되, 거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나 보세요. 세 도시는 요르단 이편에서 주고 세 도시는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시 도피가 되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 땅이 이렇게 큰데 가운데 여기 강이 있잖아요. 그렇죠? 강이 있으니까 이쪽 동쪽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 여기 동그 요거 쳐놓은 게 도피 도시예요. 예. 그다음에 서쪽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 여러분 이거 성경책을 사시면 지도를 보셔야 돼요. 이게 다 보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8쪽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그래서 이 동쪽 지방에는 골란 아시죠, 여러분? 골란. 지금 골란 고원, 골란 얘기 아시죠? 예, 골란 시리아 땅이었다가 이스라엘이 6.1 전쟁 때 빼앗았던 그 땅이 골란입니다. 골란. 예, 골란. 그다음에 라못 길르앗. 예, 라못 길르앗. 그건 갓 땅에 있는 거고, 저 맨 밑에 르우벤 지파의 땅에 베셀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 왼쪽으로 돌아와서는 납달리 땅에 게데스가 있고, 그다음에 에브라임, 문하세고 땅에 세겜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헤브론 땅이, 이렇게 해서 헤브론이라고 여섯 개의 도피도시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여섯 개의 도피도시. 자, 도피도시는 뭐 하는 거냐. 자, 사람이 나무를 하러 도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나무를 막 쪼개고 있는데 갑자기 도끼 머리가 빠져나와갖고 앞에서 열심히 나무하는 사람의 머리를 쳐갖고 이 사람이 즉사한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죽일 의사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 피해 복수자가 다가와서 이 사람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피는 피로 갚아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법이니까, 피는 피로 갚아야 되니까, 형제든 아들이든 뭐 친구든 누가 와서 이 사람을 죽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디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가는 도시가 이 도피 도시예요. 근데 이 도피 도시를 한 군데 모은다든지 하나만 둔다든지 이러면, 아, 이거 도망가다가 다 죽죠. 그렇죠. 도망가다가 죽어. 이거 도망간 사람 하나인데, 예? 쫓아가는 사람이 연락하고 그러면 죽는다고 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도피 도시로 도피해서 목숨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도피 도시에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죽여야 돼요. 예, 사정을 들어봤단 말이에요. 들어봤더니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럼 죽이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은 거기 있는 동안 어떻게 돼? 절대 나오면 안 돼요. 도피도시를 벗어나면 안 돼요.
어느 때까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그 도시에 있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이후에는 도피도시 밖으로 나와도 그때 죽이면 그 사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와 같은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공의롭고 무섭고 거룩하고 두렵고 이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공의롭게 하세요. 공의롭게.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질문들, 뭐 아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 그거 다 이미 대답을 했지만, 예, 정신 박약은 어떻게 되냐, 이미 다 대답했어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 걱정하지 말고 나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또 재앙을 내리거나 해서 이 벌 받을 만한 사람들 벌할 때 가서 보면 말 그대로 국물도 없잖아요. 예,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 둘 다를 지옥 불 속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이 도피도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피도시는 하나님이 지정하세요. 그래서 도피도시는 뭘 내포하고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지정하세요? 하나님이 지정하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만큼 사랑하신다. 인간의 생명을 이만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 살인자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무기징역이다 이런 거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형을 집행을 해야 이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들도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대단히 재미있게 돼 있습니다. 게데스는 뜻이 거룩한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 부정한 자를 위한 거룩한 장소.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에요. 피곤한 자를 위한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이에요. 쉴 곳이 없는 자를 위한 피난처, 아버지와 교제하는데. 베셀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도움이 없는 자를 위한 강력한 피난처가 이 도피도시다. 라못은 칭송을 받다. 소망이 없는 자가 칭송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도시가 도피도시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라는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시험 당하는 자가 분리가 돼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도피도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수기 이제 우리가 다 했습니다. 1장부터 지금 36장까지 6번에 걸쳐서 민수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대충 알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정리를 다 한 거예요. 글쎄 제 언변이 얼마만큼 좋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도 웬만하면 우리 몇몇 어르신들 빼고는 죽기 전에 20번은 읽고, 아시겠죠? 20번은 읽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작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